지난 22일자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다섯 살 난 딸을 둔 부부가 제사 문제로 이혼을 했다는 슬픈 보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인 부인이 설날과 주일이 겹친 2007년 설날에 제사 지내러 큰 집에 가자는 시댁의 주장을 거부하고 예배하러 교회에 가겠다고 집을 나온 것이 불화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쪽은 조상을 섬기라는 제사 문화를 따르려고 했고 부인 쪽은 성수주일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다른 요인도 많았으리라고 짐작되지만은 종교적인 첨예한 갈등이 결국 이혼으로 결말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결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했을까요? 구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을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9장 전체가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회복과 또 그 회복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한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생전 처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이렇게 우리처럼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자식의 기쁨에 참여하기보다는 출교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619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619가지 규정 중에 많은 부분은 무엇을 하면 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일이 안 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을 묘사하는데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묘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함으로 인해 오랜 고통 속에 있던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다. 아니면 예수께서 한 맹인이 암흑의 세계에서 한 맹인을 암흑의 세계에서 해방시켜 광명의 새 세계를 보게 한 날은 안식일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성경에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 그게 일인 거예요. 일을 함으로 어겼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또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식일 율법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구출해 주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 고쳐 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있을 때에는 안식일에 그것을, 그런 사람이나 동물을 구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축을 침해하려고 하는 야생동물, 늑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기도 했는데, 그 함정에 가축이 빠졌을 때, 그래서 그 함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구덩이를 들여다보니까 그 가축이 안식일날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그 함정 속에 뭐 뾰족한 창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에는 그 가축은 구해도 좋다, 그것은 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축을 구출해냈을 때 그 가축이 한 2, 3분 있다가 힘차게 마구 돌아다니면 문제가 됐습니다. 그날 구하지 않아도 됐는데 구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출해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규정들이죠. 함정에서 가축을 구해냈는데도 그 가축이 하루 정도는 죽을지 살지 모를 정도로 좀 비실비실해야 건져낸 사람이 안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축을 구하는 일에 동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치유의 사건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 이게 일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맹인은 안식일날 낫게 해주지 않아도 그 다음날 눈을 뜨게 해줘도 되는 그런 위급하지 않은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항에 예수님이 걸려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놓고 16절에 보면 의견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졌어요. 첫째는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 계명을 어겼으니까 이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또 다른 의견은 어떻게 죄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둘러 갈라졌는데 결론은 24절입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고침받은 맹인은 34절 35절에 보면 출교되었습니다. 쫓아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교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교육도 하고 공동체의 교제도 하고 모든 일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출교당했다는 얘기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 고대로 갈수록 자기 공동체에서 왕따되고 추방되면은 거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가정활동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되고 죄인으로 정죄되고 맹인은 출교되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39절과 4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판결을 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맹인이다. 죄인이며 맹인이다. 그렇게 판결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고요.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긴 오늘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판결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못 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길래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은 잘 보았습니다. What? 무엇은 잘 보았는데 왜? 이 why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왜? why?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what에 해당하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계명과 규례들입니다. 규정들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why에 해당하는, 안식일의 why에 해당하는,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그 why에 해당하는 안식일의 근본정신,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그런 습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잘 봅니다. 그러나 왜에 해당하는 것은 간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알아채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무엇, 잘 파악되지 않는, 간과해버리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이 왜가, what와 why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왜를 보려고 고민하고 애쓰기보다는 보이는 무엇에 손쉽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일단 기존 질서에 대해서는 반항부터 하고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수준은 아니었죠. 그럼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만 세 번째 사건, 안식일을 어기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소홀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무엇,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두하면서 안식일의 왜,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병폐를 일깨워 주시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맹인을 고치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 이 진정한 안식일에 맹인된 사람들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왜,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성경을 들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자세히 풀지는 않고 결론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관계를 설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창조 질서를 이 땅에 펼치셨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평화가 없어졌어요. 이 평화란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란 것은 불평등하게 된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게 평화의 평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갈라져서 불화가 된 상태를 다시 화합시키고 화목시키는 것이 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예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샬롬, 평화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이 샬롬, 이 평화가 안식일의 왜, 안식일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 왜를 위해서,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위해서 안식일의 무엇,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규정, 그 규정의 근간인 모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규정입니다. 무엇입니다. 근본 정신은 샬롬을 이루라는 것이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멈춰지면 주인만이 아니라 종들도 쉬고 자연세계도 쉬게 됩니다. 주인은 쉬고 종들은 일하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에 평등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쉬게 되면. 그뿐만이 아니죠. 주인은 쉬면서 종과 자연을 혹사하는 불화, 깨어진 그런 관계에 모든 것을 쉬게 하면 그런 관계가 화목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모두가 쉬라는 거예요. 그런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로, 당신은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결함 속에 있었어요. 이 육체라는 자연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그날 그때까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속 시원히 한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공동체 속에 섞여서 같이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홀로 구걸할 정도가 되었다면 성인이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을 그런 고통을 겪고 평화를 경험치 못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고 사람 취급 안 하면서 예배한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 자체가 샬롬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무시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그에게는 물론,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물론 그 공동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온전한 회복,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먼 모든 이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안식일이 왜 있는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무엇을 깨뜨렸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면서 오히려 그동안 손상되었던 안식일의 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안식일의 왜, 그 근본 정신, 근본 이유에 우리는 항상 관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가슴 아픈 이혼 사건의 발단은 제사와 성수주일의 충돌이었습니다. 제사의 what에 해당하는 제사의 규정, 성수주일의 what, 무엇에 해당하는 그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의 충돌이었어요. 이 문제를 무엇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왜라는 관점에서 상호 접근했더라면 아름다운 결론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유교의 근본 정신은 부모에 대한 변함없는 보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모님 살아생전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부여받지 않고 부모님이 세상을 뜨신 후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보답하자는 것이 제사의 왜, 이 제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속화되고 변질되어서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범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경우예요. 성수주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수주일의 근본 정신은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성수정신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할 수 있다는 것이 성수주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왜와 성수주일의 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반영했더라면 이혼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 때 절을 해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과 때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대답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식일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일해도 됩니까? 그날 안 고쳐도 될 사람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어겨도 된다 그러시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겠어요? 왜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왜가 무시된다면 그 규정은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깨므로써 안식일 규정을 깨므로써 왜가 무너진다면 근본 정신이 무너진다면 목숨 걸고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쉽게 제사 때 절해도 좋다라는 그런 결정을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왜를 살리기보다는 근본정신을 살리기보다는 또 하나의 무엇을 만들게 될 따름입니다. 또 하나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무엇이라는 것, 규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왜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할 수도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왜는 근본 정신은 변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조금이라도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을 향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근본정신을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무엇, 규정들을 어기심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왜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도 불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란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은 무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그토록 철저히 신앙을 지켰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해주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지배받지 않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서 행동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서 행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경되지 않은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는 길을 오늘 제가 이 무엇과 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이, 왜는 확정되어 있지만 무엇이라는 것이 불확정스러운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한시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란 상황마다 기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규정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그 규정 믿고 행동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규정 믿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자기 기분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행하려고 할 때 언제나 긴장하며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들이 참 신앙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시간마다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정성을, 무엇에 대한 불확정성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정성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시각각 발견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걸어가실 때 그 발자취를 따라 밟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신앙과 세상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할 때 그때는 무엇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 그 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왜를, 그 근본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시시각각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도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왜를 생각하면서 시시각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규정이나 교리에 안주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미천한 판단력에 의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푯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서 한시도 놓지 않는 정말 눈이 띄어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내어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